간다. 자, 지금 이건 뭐 배우는 겁니까? 문학, 개념, 어라는 것도 배우면서 지금은 그 이해의 대상이 뭐예요? 문학이고, 그 다음에 운문문학과 관련된 개념을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표현법과 관련된 거. 표현법은 우리가 또 중딩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하겠지만, 자, 강조법인데 이런 말을 잘안 써요. 강조법 이런 거안 쓰고 그냥 과장법 이런 것만 우리가 쭉 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문학 이해해 보자. 문학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다? 2차 속성 됐습니까? 항상 어떤 게 보이면 그 넘어서는 뭔가 그 상징적이고 걔가 내포하고 있는 것까지 가야지 문학 이해라는 거 다시 한번 뭐 반복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자, 과장법 갑니다. 자, 과장법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과장이겠지 뭐. 그죠? 훨씬 크거나 작게. 자, 또 가보자. 박연포포. 이골 저골 물을 건네고 또 건너니 발밑에 우는 폭포 백이요 천이요 했으니 요 부분이 과장폭포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폭포소리가 과장된 표현이다. 끝. 이게 과장이니까 그래서 과장해서 강조한다. 강조법 안에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비유법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뭐 이런 것도 쓰지만 그러면 강조법 안에 뭐 들어가요는 안 한다는 뜻인 거야 이거를 딱 비유법까지만 얘기하지 요걸 요까지 얘기하지 강조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대유법 안에는 제유와 환유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 하지만 비유법은 들어가 비유법은 그 새끼까지 들어가는데 나머지 애들은 안 들어가니 그냥 강조법 몰라도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장법이 비유법 강조법에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나는 안 몰라도 된다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과장이라는 거 잡아낼 수 있겠니? 자, 그다음 이렇게 과장법 쓰는 거 저번에 내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내가? 이거 수사법이라고 했지. 수사법이 곧 표현법이에요. 이해했니? 기억했니? 이따 백제 쓸수 있겠니? 거기다 외지를 돌리고 있니? 왜 표현법이 수사법이라고? 수사가 뭐라고? 말을 이쁘게 잘 전달하는 모든 기법들을 수사라고 하지. 넌참 말에 수사가 많구나. 원래 학원 강사들이 수사를 잘해야 학생들이 잘 듣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 수사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약간 유머, 막 빵빵 터트리고 막 이런 걸 수사를 잘 못해요. 나는 그제 어떤 선생님들은 막 입만 열어도 메가스터디의 질이 막 이기상 선생님, 그런 분은 5분에 한 번씩 웃기고 막 그래요. 설민석. 가끔 우울할 때나 가끔 이투스 설민석 강의 들었어요. 재밌는 거 없나? 설민석 강의 들으면 웃어요, 막. 근데 그분들은 워낙 그걸 재능 수사적으로 타고났지만 선생님은 웃기단 말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 수사의 장점과 그럼 선생님 수사의 장점 뭐니? 했던 말또 한다? 에이, 그안 좋은 거잖아. 이런 거 알겠죠? 넌 수사 잘해? 표현 잘해? 이런 거죠. 그걸 표현법이라고. 그럼 내가 수사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비유법, 은유법, 뭐 사례, 예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자, 수사 알겠지? 그 표현법인 거야. 과장법 됐니? 너무 어렵나? 괜찮아, 우리 친구들? 주아 너 말고. 너나 지금 사팔 아니야? 너, 주아 보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카메라 보는 거야? 지금 주아야 알겠어? 적힌 거죠. 간다. 자, 반복법. 쉬운 거예요. 넘어간다. 반복법. 반복적 사용해서 의미가 됐지요? 자, 썩고 썩어도 썩지 않는 거. 썩고 썩어도 맛이 썩지. 물론 이제 전라도 젓갈인데 얘들아, 전라도 젓갈의 2차 속성이 뭐겠니? 물론 여기 나오는 폭포의 2차 속성 뭐겠어? 이거는 박연 폭포니까. 자, 이 폭포에서 나오는 2차 속성 뭘로 들어보낸 거야, 이거? 웅장함. 그러니까 폭포에는 여러 가지. 폭포는 뭔지 아니? 강인한 의지도 있고요. 열정도 있습니다. 폭포는. 그 하강 이미지의 대표적인 폭포고. 아, 잠깐만. 써줄게. 폭포. 하강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열정 떠올라요? 엄청난 의지입니다. 또뭐 있어, 이거? 역동적 이미지가 폭포지요. 근데 이 이병기 작가는 현대 시조 작가는 박영 폭포를 보고 뭘 떠올린 거야 이거는 웅장함 자연의 웅장함이라는 걸 떠올렸다 즉 폭포라는 단어에서는 어마무시한 2차 속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디서 이 문맥 문맥에서 성성을 떠올리는 것을 수능 교수님이 좋아. 아까 문법과 문학이에 또 확 달라지죠 지금. 확 달라지죠. 이따 독서 가면 또 독서 이해하는 방식이 또 확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이해를 올리는 거야. 거기에 지금 뭐 과장법, 반복법, 어우 애기 같아. 그게 아닌 거지 지금. 됐어? 또 하나 간다. 그럼 여기서 전라도 젓갈에 관련된 생각나는 거 적어봐. 왜냐면 이건 낯설죠. 니네가 알고 있는 하늘, 바다가 아니지. 갑자기 전라도 젓갈? 먹어만 봤는데 저기에 문학적 속성이 있다고? 적어보세요. 고향. 전통? 향토족. 딩동댕 나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에서 물어보니까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전라도 젓갈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얘는 질문하면 얼굴이 전라도 젓갈처럼 돼요. 뭐 전라도 젓갈 예서 이거 적어놓을게요. 예서도 전라도 젓갈 향토. 그리고 봐라 개땅의 깊은 맛이잖아. 그러니까 고향의 맛이란 뜻입니다. 그 벌써 그리움이 나오겠지요. 얘들아 멜랑콜리하고 손에 소름 끼치겠지만 이게 문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전라도 젓갈 전 도시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문맥에는 아니잖아 이런 뜻인 거지.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나요. 하지만 네가 보고 있는 시에서의 어떤 근거를 갖고 그걸 유추해내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니겠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힘들어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미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2차 소통이 있지만 그걸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편적이고 10명이면 8명 정도가 끄덕끄덕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애들은 되게 싫어하죠. 자연계 이과 애들이 100%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귀납적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 경험에서의 어떤 보편적 일반적인 답이지 10명이면 10명 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2명 아니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 50만 명 중에 48만 명이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썩어도 썩어도 썩지 않고 썩어도 썩어도 맛이 생기는 것이니까 왜 썩죠 이거? 젓갈은 원래 썩히는 거라서 썩어도 썩어도 썩지 않는다고 무슨 법? 바로 떠올라야죠 이거. 역설은 두 가지죠. 썩는 것도 중요하고 썩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썩혀야 맛있는 거죠. 역설적이죠. 썩어야 맛이 생겨요. 완전 역설이지요. 그것은 전라도 젓갈의 맛이고 그리고 또 뭐 나오냐 얘들아 반복이니까 뭐 나와 운율 무슨 운율이야 이건 이거 무슨 운율이지 이건 이거 통사 구조의 반복이죠 통사 구조 반복 운율이니까 리듬감 글씨를 조금 선생님 좀 빨리 수업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현장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 그치? 니네 동생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겠지? 이거 방금 내가 듣고 있는 거 이거 중1 애들 초6 애들 듣고 있다 이거. 중1 중2 중3 애들이 먼저 듣고 너희는 이제 고1이야 이제. 얘네들 들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너희 후배들은 엄청 빨리 듣습니다 국어. 그 다음 문장 구조. 문장 구조니까 뭐라고 한다 이거를?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맛이다라는 또 시어도 반복했죠. 그럼 시어를 반복해서도 운율 형성 그리고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도 운율 형성 됐니? 그 다음에 전라도 젓갈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 속성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 안 알려줬잖아요. 선생님 속성을 불러주세요가 아니야. 네가 그 속성을 느껴야 문학인 겁니다. 오케이 넘어간다. 영탄법 영탄법 별표 영탄법은 우리 많이 얘기했지 얘들아. 영탄법은 솔직히 요거는 많이 물어봅니다. 반복법 강조법 많이 안 물어봐. 왜? 답을 찾기가 쉽잖아. 답을 찾기 쉽잖아. 근데 영탄법은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용어라서 영탄법 말고 또 뭐 있을까 얘들아. 영탄적 어조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다. 자 영탄을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감탄사
두 번째가 감탄형 어미,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부름.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영탄에 들어간다. 하나 포함한다. 감탄사 뭐 있다고 했죠? 오, 우 이런 거 감탄사. 감탄형 어미 별표,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거 문학 함정 들어간다. 문학 함정 들어간다. 문법만 함정이 아니라 문학 함정 들어갑니다. 감탄형 어미 가장 아, 얘들아. 네 개 적어 봐. 시작. 이거 왜 적으라고 했냐면 구나를 적었겠지요. 근데 구나만 적으면 안 되고 뭘 적어야 돼? 놀라워라, 아름다운가, 대단하도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쏘냐, 뭐 이런 것들. 즉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들까지 적어주고, 왜? 얘로 안 주고 뭘 준다? 얘네로 주면은 애들은 얘까지는 영탄법인 줄 알아요. 여기를 보면 영탄법인지 몰라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탄이 아니야. 영탄, 아름답도다. 영탄, 아름답구나. 영탄, 아름다울 쏘냐. 영탄, 아름다워라. 영탄. 여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사나 영탄이에요. 자, 영탄은 내가 뭐라고 했지? 감정 절제야, 감정 분출이야? 분출. 너희는 감정 절제가 좋니? 감정 분출이 좋니? 문학은 감정 절제를 좋아할까요? 감정 분출을 좋아할까요? 그때 그때 달라요, 하겠지요. 하지만 전통적 한국에서는 감정 절제를 한국 문학의 미라고 봅니다. 우리 엄마도 맨날 절제하잖아. 요새 엄마들이 절제 안 하죠. 참지 않죠. 요새 여자들, 요새 엄마들 바로 분출하죠. 네, 이제 감정 절제에서 분출로 오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 개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왜? 감동하면 분출해야지. 무조건 맨날 절제하면 이상하잖아. 또 어느 순간 또 감정 절제하면 또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자, 절제와 분출 알겠습니까? 자, 시작. 절제란 단어와 분출의 의미를 알겠니? 우리 우식이는 절제하는 또 절제에 분출해. 절제지. 엄마한테만 분출하지? 엄마한테도 절제하냐? 아주 착한 아들. 아니, 엄마는 분출 대상이야. 야, 니네 엄마들 왜 받아주는 줄 알아? 니네가 분출할 대상이 없어. 친구한테 분출해봐, 바로 싸워. 나가서 분출해봐, 으악 해봐, 잡혀가. 여기서 분출하면 끝난 거고, 여기서 나만 분출해? 분출 못하지? 답답하지? 누구한테 분출해야 돼? 좋아야. 엄마. 그 엄마가 그걸 받아주는 거야. 하다가 분출이 너무 오버하면 이제 엄마가 분출하지. 나 미친아 나와. 엄마가 분출하면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분출할 때까지 앉아 봐야 되는 거야. 엄마는 받아줄 이유가 용의가 있어. 너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 우리 큰아들 고3이라고 했잖아. 내가 얘기했다니까. 우리 아들 고3 1년간 제 분출하는 거 받아줍시다 했다니까. 응. 자, 이런 감정절제와 분출이 문학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영탄법은 뭐다? 감정 분출에 해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분출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로 분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분출한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분출만 물어보겠니? 감정 절제도 물어보겠니? 감정 절제도 물어봅니다. 얘는 감정 절제니 얘는 분출이니를 구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감정 절제하는 것 같아? 분출하는 것 같아? 분출, 절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진짜 어려움. 참 별걸 많이 설명하지. 야, 니네 나랑 이제 상원고 얘 빼고는 니네 나 내 수업 못 들어. 아, 이럴 때까지만 들어. 원장님 수업 못 들어. 고1, 고2, 고3 못 들어. 내 고3 안 한다고 했잖아. 나중에 방동진 오고 청소를 1타 다 부른다. 이투수 1타 청소를 다 부른다고 내가 사계를. 그 니네 고3은 그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2월 달까지만 원장의 모든 노하우를 다 들으니까 이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알겠을까? 응. 체리미는 상원고 싫어? 바꿔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 자, 선뜻 분출. 자, 춘설 간다. 춘설이 뭐니 얘들아 이거? 이거 약간 역설이지. 봄인데 눈이 왔어. 어떤 느낌일까?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본 거야.
야, 외워라. 어려워. 정종의 춘설이거든.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먼 산, 눈이 내렸던 먼 산이 창문 열면 산일 거 아니야. 얘 산에 있어, 산 밖에 있어? 산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산을 바라본 거지 산에 들어간 사람 아니야. 이 이마가 어디야? 야, 이마, 이마의 속성 뭐예요? 이마, 이마는 정신이에요. 이마는 머리이기 때문에 정신입니다. 이마는 정신, 이마는 마음, 이마는 정신, 스피릿, 스피릿, 이마예요. 그리고 차죠. 차가 무슨 말이야? 봄인 줄 알았더니 먼 산에 눈을 보자마자 그 눈의 찬 기운의 촉각이 내 이마 정신에 빡! 0.01초만 다가왔다. 기가 막히지? 시, 표현. 정지용 천재 시인. 중략의 속성 뭐예요? 농담이야. 꽃피기 전 전철아닌 눈에, 꽃피기 전에 철아닌 눈이니까, 꽃피기 전이니까 봄은 됐지만 약간 겨울에서 눈, 봄으로 가는 철의 눈에 핫옷 벗고. 핫옷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벗진 않아. 겨울에서 갓 넘어왔으니까 봄이 왔는데 분위기는 봄인데 핫옷, 뜨거운 옷 벗고 패딩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외워. 이거 3년 동안 외워. 정지영 춘설 춥고 싶어라. 왜 춥고 싶어라? 왜? 왠 줄 아니? 어? 그러면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는 건가? 봄을 만끽하고 싶은 건가? 자, 1번 겨울 만끽하고 싶어서, 2번 봄을 만끽하고 싶어서. 1번, 2번. 2번 봄이에요. 봄인데 추위를 보니까 봄의 따스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다로 가요. 봄인데 겨울 보고 겨울에 찬 걸 느끼면서 봄의 따스함을 더욱더 만끽하고 싶다. 도로 춥고 싶다. 그러니까 봐봐. 춥고 싶다는 뭐야? 액면가는 춥다잖아요. 추위를 느껴서 봄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을 보여 놀란 거. 자, 춘설 되게 어렵죠? 어렵죠? 됐니? 어라, 어라, 어라다, 어라. 어라, 뭐야 이거? 영탄.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분 쉬고 3분 마칠게요. 인출.